자, 오늘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배당을 하는 날입니다. 배당을.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배당 공시 저희 국민기업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 공시가 전부 다 끝나서요.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자본금이 4억 7,600이고요. 한 주당 500원입니다. 매달 연6% 삼성전자에 3배에 달하는 배당을 저희 국민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배당 공시 다 나갔고요. 이미 다 배당금이 다 지불이 됐습니다. 오전 내내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배당을 하는 날이라서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자료를 올렸는데요. 국민기업 관성의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참조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국민기업 관성 대박 주식 시리즈 이 희란야님이 지금 포스트를 올려주셨는데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생각이고요. 자, 여기 사회하는 50% 수혜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여기 보시면 달려라 하니님, 그 다음에 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너와 나 우리님하고 천사님, 5월 21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50% 가까이 상승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을 내주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제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인데요. 자, 달려라 하니님하고 하나개떡국님, 그 다음에 울산산다님, 희란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50% 넘게 수익이 났고요. 여기 하나개떡국님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일단 50% 넘게 수익이 나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저가에 추격 매수를 했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한 20일도 안 돼서 엄청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희란다님이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을 내서 제가 어제도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자, 여기 한번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제 홀스님 107%, 그다음에 105%, 그다음에 95%,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지금 한60% 수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다 지금 녹음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희란나님이라고, 아, 저 하나개님, 하나개님, 요 자료를 보시면 그저껜가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저가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희란나님이 50% 넘게 수익을 내서 포스트를 지금 올려주셨는데, 자, 큰형님께서, 아, 희란나가 아닌 것 같다. 저희 한화계가 50% 수익이 났는데 아무튼 똑같은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자, 큰형님께서 국민기업 관성 주식 대박 주식 시리즈 네이버 카페 230탄을 올렸다. 수많은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가도 보았을 것이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다.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잘 알면 저 혼자서 하지. 왜 그런 걸 알려주냐? 이외에도 수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큰형님께서는 주식시장 진실을 알려주시는데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수년, 수십 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사기와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봐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제3자가 봐도 이해가 될 것이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 큰형님 같은 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이 몇년 후에 500%, 1000% 올라가도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본인이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다. 왜? 본인이 매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날로 먹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자, 큰 형님께서 주식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하신다. 주식은 잠재자산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영업이익이 나야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매수한 종목의 차트도 보고, 큰 형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재무제표 들어가서 봤더니, 영업이익 현금 흐름을 봤더니, 아, 이래서 큰 형님이 추천을 주셨구나. 주식 처음 배울 때 주식은 자기 자산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배웠다. 자산이라고 하는 건 늘어날수록 그리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배당도 할수 있게 된다. 뉴스와 재료에 민감하면 주식은 망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뉴스와 재료에 움직이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한다. 회사의 자산 가치를 믿고 묵묵히 가면 이런 실패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자, 이 카페에 오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제 글을 읽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진실은 우리 큰형님 잠재자산 대박 주식 시리즈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자,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은 작전을 하든 뭐를 하든 금감원에서 시비를 못 건다. 자산 가치가 없는 종목은 작전을 하면 결국은 깡통을 차게 된다. 이건 팩트이다. 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자, 잠재자산을 알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흑변의 법칙이라고 우리 큰형님께서는 입이 마르도록 매일 말씀을 합니다. 큰형님께서 몇년 후에 또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2천원 했던 종목이 지금 2만원 갔구나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동영상을 녹음을 또 제가 또 합니다. 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희비가 엇갈리겠다. 예, 뭐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모두 박 웃음으로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히란나님이 우리 아우가 또 카페에다가 또 글을 적어줬습니다. 자, 지금 이 히란나님이 지금 매입하신 종목이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인데, 지금 몇 명에서 후원을 해 주셨냐면, 한 5명 정도가 후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너와 나 우리님도 이제 나중에 추가로 매수하셨고, 자, 이분들은 뭐한 10일 사이에 한50% 넘게 수익이 났고요. 이분들은 조금 미리 매수를 해서 그 대신 단가는 더 싸게 매수했죠. 해서 지금 총한 8분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분들한테 후원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제가 후원을 받고 100만 원씩 받으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너희들 300% 오를 때까지 내가 6%씩 내가 배당을 해주마. 기분으로 제가 배당을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매달 25일 날 제가 지난달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아저 이번 달에 첫 배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300% 오를 때까지만 300%가 만약에 빨리빨리 안 나면 저 후원금 100만 원 받은 것보다 제가 더 손실입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죠.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1000%짜리입니다. 몇년 후에 이 종목이 1000%가 오를 때까지 제가 리딩을 해 드릴 거고요. 시황 분석을 이렇게 드리면, 시황 분석을 지금은 뭐 동영상으로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동동님 사회환원금 12만 5천 원 입금 받았다라고, 동동님이 이제 글 써주셨고요. 이거는 사회환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억 사나이 사회환원금 50% 배당 해가지고 12만 5천 원. 요거는 또 사회환원금이기 때문에 저희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달 15일 날 지불하는 배당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번 돈으로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회원들한테 제가
선정을 해서 배당금을 사회활용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한이님. 한이님, 대박 주식 시리즈 두 번째 사회활용금 내역 해가지고, 25만원, 25만원, 여기 입금된 내역 있죠? 25만원. 25만원을 제가 사회활용금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설립이 된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회환원금은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금 같고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매달 지원하는 사회환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홀스님이 제 리딩을 들으시면서 지금 오늘 지금 현재 뭐107% 지금 수익 중이고요. 107%에다가 또 다른 종목이 지금 46%인가 60%인가 아까 저 댓글에 적었는데 두 종목에서 한 종목은 지금 107% 넘게 수익 중이고 한 종목은 50% 가까이 지금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제가 작은 골드바로 선물하겠습니다. 제가 꼭지 목표가를 다 알려드렸어요. 꼭지 목표가를 보면 초대박이죠. 그래서 꼭지 목표가를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입하고 있는 종목을 매입가,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에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요,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하시고, 제 여기 밑에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동영상 바로 밑에. 이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이게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저랑 인연이 되시면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지 목표가를 정확히 설정을 해서 큰 수익이 날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보는 종목은요, 500%든 1000%든 꼭지 목표가를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그 작은 후원금에 비하면 엄청난 수익으로 제가 보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이 많으신 분,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목표가를 몰라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시는 분, 그런 신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목표가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후원금 이런 거 여러분들 아끼지 마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저를 찾아오십시오.